네,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요즘 별로 주식시장도 크게 재미가 없는데요. 예. 잘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톡스 관련된 거. 보톡스요? 네, 뭐 난리가 났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걸 포함해서 뿌띠 성형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뿌띠 성형시장 확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약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위원님한테 이 질문 드리기가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이 뿌띠 성형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경험 안 해도 이런 거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예. 네, 이런 거죠. 뿌띠라는 게 약간 귀엽다 이런 뭐 프랑스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칼 대고 하지 않고 시술이라고 많이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톡스라든가 필러 이런 것들 주사 이용해서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봐서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뿌띠 성형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야말로 이쪽에 근데 별로 좀 무지해가지고 네. 좀 궁금했던 게 네. 이게 필러하고 보톡스하고 네. 무슨 차이인 거예요? 아, 저도 잘 모르죠. 다음 네. 저도 이제 뭐 저도 찾아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이거 공통점은 짧은 시간 내에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 둘 다 공통점이 되겠는데요. 예. 이거 뭐 들으시면 이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찾아갖고 왔으니까 네, 너무 컴플레인 하시면 되겠고요. 붓기라든가 멍이 적어서 시술 다음 날 중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도 많이들 주위에서 그러시겠고 아마 해보시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깊은 주름도 단기간에 개선이 용이하다.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마케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이점은 어때요? 차이점은 진짜 이건 뭐 제가 뭐 의학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성분 차이가 뭐 분명히 있겠는데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근육에 작용해서 뭔가 좀 마비시켜서 뭔가 좀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가 되겠고요. 예. 필러는 피부 속을 직접 뭔가 채우는 물질 요 정도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보톡스는 자연스럽게 체내로 흡수하는 작용, 필러는 원하는 모양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일단 보톡스 뭐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원래 말은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물질이 그렇죠. 되겠는데요. 이게 보툴리늄 균이 생성하는 신경 독소의 일환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근육이 있다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미국의 제약회사 엘러겐이 이런 보툴리늄 톡신을 이용해서 만든 브랜드명이 보톡스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요즘은 보통 명사까지 된 것이 바로 보톡스, 보툴리늄 톡신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 보톡스 관련해서요. 제 기억으로 작년이었나? 네. 박민영 앵커랑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아, 이거 제가 뭐 1년에 한번 정도 이거 주로 네. 간혹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뭐 이슈라는 게 계속 돌기 때문에. 작년에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딱 1년 전에 됐더라고요. 이게 보면 위에 거는 2016년 8월 달에, 그러니까 2년 전에도 2년 전에. 보톡스가 바이오 한류 새 주역 되나 이런 주제를 한번 했었고요. 예. 작년 6월 20일이죠. 미용 성형 시장 예뻐지고 싶은 욕망에 투자하라. 제목은 제가 이렇게 안 정했는데 아마 네. 작가분이 이렇게 정하시고 제목 되게 멋있게 정했네요. 제가 보더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이런 거 했는데요. 그 당시 했던 거는 작년에 했던 것이 뭐 여기 딱 클릭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대웅제약, 큐제, 메디톡스 이런 얘기를 각각 했는데요. 네. 대웅제약 뭐 제가 봐도 깜짝 놀랐죠. 133%가 올랐고요. 휴젤은 재미가 없었네요. 휴젤은 전체적으로 4.2%. 저희 말하는 것들 1년인데 1년. 그러니까 그 당시 이후 1년 동안 4.4% 빠졌고요. 메디톡스는 또 꾸준히 올랐네요. 메디톡스 무려 43.7%. 이게 오늘 요즘 보면 사상 최고가 같아요. 하여튼 주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것도 있었대요. 근데 방금 보여주신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물론 1년 동안 꾸준히 오른 것도 오른 건데 네. 최근 들어서 그 각도가 더 세진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여름이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아. 것도 있겠죠. 다만 이건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예. 되겠고요. 이것은 크게 봐서는 글로벌 성형이라든가요. 시술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의 의료 미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죠. 한국 사람 왜 이렇게 예뻐지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 동남아도 마찬가지. 그런데다가 또 모건 스탠리가요. 지난주에 메디톡스와 휴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메디톡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늘렸고요. 휴젤은 비중 확대라면서 신규 개시를 했는데요.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모건 스탠리 배경이 그대로 아마 많은 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의료 미용 업체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예. 미국과 중국, 유럽의 성공적인 진출은 미래 성장과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모건 스탠리도 한국의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 그만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이런 쪽에서 한국에 오는 분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럼요.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을 때는 간혹 보이시잖아요. 가끔 보면 강남에 이렇게 보면 붕대 막 하고 뭐 돌아다니는 친구들 가끔 있잖아요. 마스크하고 선글라스 네. 끼면 뭐. 한국 사람이 저렇게 안 할 것 같아. 모르죠. 한국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명동에도. 예.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드보복이 있기 전까지도 단체 관객인 그야말로 성형수술을 하려고 관광을 네. 오는 팀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걸로 호황을 많이 누렸었는데 실제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수치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뭐 성형, 뿌띠 성형이나 보톡스 많이 맞습니까? 아, 맞죠. 이것은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소득이 늘어야 되고요. 일단은 경기 회복되어야 되고 있는 것이야. 그런 것이 결국 미국과 중국 예를 들을 텐데요. 미국에서도 성형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CNBC에서 한번 그림 제가 화면에 한번 주고받았는데요. 미국 성형 전문의 협회에 따르면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받는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2010년대 이후에요. 성형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남성들이 20% 늘어났고요. 보톡스나 필러 같은 피부 관리용 시술이 줄이르면서 27%까지 늘어난 거가 되겠고요. 중국도 한번 보여드리면 중국은 밀레니얼 세대의 보톡스 시술이 급증하고 있는데 제가 예. 다른 방송에도 말씀을 했는데요. 요즘 보면 런치 브레이크 코스메틱이라고 그래갖고요. 점심 때 잠깐 시술하는 게 중국에 이제 뭐 돈이 있는 친구들이겠죠.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의 하나 유행같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커질 수 있을지는 제가 늘 말씀드린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협회에서 관련된 데서 조사한 걸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등 먹었네요. 최고죠, 최고. 인구 1,000명당 한국이 13.5명입니다. 그러니까 1위가 돼. 인구 다시 말하자면 1,000명당 몇 명인데? 예. 1,000명당 13.5명 1위가 되었고요. 미국이 10명이요. 브라질 7.3명인데요. 문제는 중국이 없죠. 중국이 없는데 잘 보세요. 네. 중국은 0.8명입니다. 0.8명. 0.8명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냐면 지금보다 한국을 결국 쫓아올 거 아닙니까? 한국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보다 시장 자체가 15배, 20배까지 커질 수 있다. 여기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HSBC 시장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HSBC에서 한거 보니까요. 시장 전체 규모를 보면 5년 내에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3위로 올란다. 전 세계 시장 자체.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저 밑에 있는데요. 전 세계 시장 규모 자체 미국의 단연코 1등이거든요. 우리는 뭐 인구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전체 보면 중국이 아직까지 저 밑에 있는데 중국이 5년 내 3위가 될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성장성도 뭐 중국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는 뭐 부동의 1등을 현재 네. 나타내고 있고 네. 지금도 방송 중에도 저희 담당 PD는 저한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뭐래요? 저한테도 보톡스 맞으라고 지금 계속 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너무 네. 많은 분들이 뿌띠 성형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갖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투자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있지 않나.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지금이라도 투자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제가 이 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아이디어나 정확한 지식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증권가 의견을 제가 조사해봤는데요. 네. 메디톡스는 8개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이 90만 6천 원이 나옵니다. 대형제약은 23만 2천 원, 휴제는 65만 원이니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 주식에 대해서 뭐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할 때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면 전 세계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다. 예. 커지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데도 누가 어떻게 자리일지 모르겠으나 돈이는 좀 될 거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다만 글로벌 탑픽은 제가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세 회사 뭐 각각 좋겠으나 안정적으로 어떤 걸 하셔야 되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구 1,000명당 병원수 있죠. 예. 인구 1,000명당 병원수, 인구 1,000명당 예를 들어서 안과수, 인구 1,000명당 예를 들어서 치과수가 웬만한 이머지국가 대비 적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만큼 예를 들어서 병원이 더 생겨야 되고요. 병원이 생긴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주사기도 더 생겨야 되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침대도 더 써야 되는 거고 엑스레이 더 생겨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것이 글로벌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의료기기 시장에 대해서 보죠. 의료기기 시장.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ETF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바로 의료기기 ETF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10년짜리 지금 월봉이 되겠는데요. 잘못 차트가, 보시면 이게 보시면 미국은 초록색이 양봉입니다. 예. 빨간색 있죠 여기서. 빨간색이 몇 개 안 보이죠? 그러게요. 제가 이 주식을, 이 ETF를 제가 5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시면 IHI랑 여러 말씀드린 거 아실 텐데 늘 말씀드려 꾸준히 올라가는 것만큼 돈 버는 게 없거든요. 네.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음봉이 나올까 말까죠. 최근에 12달 중에서도 한 번, 두 번 딱 음봉 나왔고요. 그전에도 한 번, 두 번. 제가 봤을 때 이게 탑픽이다 이렇게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5년 전에 60달러였던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는 200달러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여러 가지 수치나 자료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성을 봤을 때
IHI라는 ETF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좀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뿌띠 성형과 관련된 업데이트들도 시켜드렸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